깜깜한 밤 누군가 가구를 옮깁니다. 트럭 세대에 짐을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사람의 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총책 전모 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모니터를 놓고 필리핀 카지노 영상을 생중계했습니다. 영상 속 필리핀 딜러는 손을 흔들며 생중계라는 걸 인증했습니다. 이렇게 승률을 조작할 수 없는 중계형 도박인 걸 확인시켜준 뒤 수억 원까지 베팅하게 했습니다. 전문 딜러까지 고용된 불법 도박장이었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이는 오피스 빌딩 사무실 임차 후 내부는 실제 호텔 카지노처럼 도박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이들은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회원들만 들어올 수 있게 CCTV로 문 앞을 감시했습니다. 논현동에서 신사동, 역삼동으로 옮겨다니면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14개월간 650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오갔습니다. 총책 전 씨는 수차례 도박 전과가 있었고 2018년엔 마사회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산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소 후 도박장에서 만난 지인들과 어울리다 불법 도박장을 열기까지 한 겁니다. 경찰은 전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2억 5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